자, 이렇게 볼이 발보다 낮은 상태에서는요, 이게 웬만해서 약간의 페이드가 조금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핀에서 살짝 왼쪽을 봐줄 건데요. 그리고 이때 볼이 내리막일 때 이 볼 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맞춰 주셔야 돼요. 더 낮게. 보통 근데 볼 쪽이 내리막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 싸우려고 해요. 경사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경사에 따라 나의 몸을 중심을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치고도 이렇게 일어선다기보다 치고 나서도 이 각도를 살짝 유지를 해주는 거죠. 또는 이쪽으로 중심을 잃는 건 괜찮습니다. 절대로 칠 때 이렇게 점프를 한다거나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려고 하시다 보면 뒷땅 또는 탑핑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자, 치고 유지, 체중을 이쪽으로 살짝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측으로 페이드가 나기 때문에 왼쪽을 봐주고요. 앞으로 좀 숙여주시고요. 평소보다 다르게 무릎도 살짝 굽히고 와, 굿샷! 네, 고맙습니다. 나이스 원!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솔킴님이 한번 볼이 발보다 낮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경사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렇죠. 경사에 몸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숙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큰 스윙보다는 간결한 스윙으로. 그렇죠. 페이드성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핀 좌측을 보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어우. 예. 이번에 원래보다도 조금 더 페이드가 낮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좌측을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어우, 좋습니다. 굿. 자, 이렇게 볼이 발보다 높은 상황에서는요, 훅이 살짝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우측을 봐주고요. 그리고 볼이 높게 있을 때 가장 큰 실수가 뒷땅을 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경사가 앞쪽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밸런스를 뒤쪽에 두셔야 돼요. 이쪽에 가서 두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살짝 멀어져 있는 느낌으로, 약간 더 서 있는 느낌으로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훅이 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을 서세요. 대략 그린 끝을 봐줄 거예요. 그리고 그립도 2cm 정도는 최소 짧게 잡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다가가면서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리서 완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훅이 날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우측을 보고요. 완만히 욕심 없이 편하게 부드럽게 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훅이 나면서 볼이 돌아오고,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볼로, 볼에서 멀어진 채로 그대로 완만히 왔다 갔다 하면서 피니쉬를 잡아주는 거죠. 혹시라도 밸런스를 잃을 거다면 치고 이쪽으로 잃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절대로 볼로 다가가서는 좋은 샷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라이가 저의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그렇죠? 슬라이스 치신 분들은 거의 이쪽으로 옵니다. 이 경사를 만날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아, 맞네요. 예, 네, 이게, 야,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알려주신 대로 약간 중심 뒤로 글러 좀 짧게 잡고요. 그렇죠. 볼과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게. 네, 굿샷. 그렇죠. 차라리 밸런스를 잃을 거면 뒤쪽으로. 좋습니다. 아주. 좋았죠, 방금. 예, 아주 좋았어요. 그냥 알려주신 대로 요 뒤로. 예전에는 막 뒷땅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근데 예. 이렇게 뒤로 치면 사실 뒷땅 날 리는 없어요. 뒷땅이 절대 날 수 없죠. 네. 탑핑이 나면 탑핑이 나지, 오히려 멀어, 이렇게 유지한다고 하면 오히려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다가가면 탁 치게 되는데. 그렇죠. 체중을 뒤로 하고. 그렇죠. 좋습니다.